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현재 비스타홀은 만석입니다. 사회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도 함께 모든 걸 나누고 아이디어 센터 하고 있는 일을 지금 나누고 네트워킹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을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도 같이 물어보셨나요? 무슨 말씀이세요? 차린 거는 잘 없지만은 알아서 2019 소백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아마도 뭐 기업이나 학교, 뭐 큰 그룹 등 그런 목소리 이외에 개인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자 그 지역에 많은 피라민들이 몰려오면서 지역이 되게 활성화됐었습니다. 그 사람의 조각조각에서 신용을 찾아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기업이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고 굉장히 혁신적인 과정이라고 봅니다. WFP에서조차도 뭐 저희가 매년 이 사회적 가치 어워드를 해왔습니다. 그동안에 네, 이 어워드 행사를 따로 하는 것보다 그다음에 그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전 사회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어울릴 수 있는 네트워크 장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갖춰 주시고 네, 그동안에 어찌 보면 이런 네트워크를 같이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는데 조금 예, 그러한 장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예, 7월에도 또 정부에서도 또 이런 사회적 가치를 운영하는 예, 사회적 경제를 위한 더 포럼도 또 새롭게 엽니다. 거기에도 또 많은 참여와 얘기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사회적 가치를 계속 중요하게 강조하시는데 계기가 있으세요? 예, 물론 있습니다. 어떤 계기신가요? 예, 사회적 가치는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아까처럼 대세라고 이미 얘기도 했고 기업의 모든 전략이나 고객들도 우리한테 사회적 가치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 그것이 환경 문제든 고용에 대한 문제든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였건 세금을 더 내는 문제였건 예, 그 모든 것이 실제로 보면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가치를 얼마나 어떻게 내고 있는지가 저희한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제 아예 사회가치를 측정해서 회계적으로도 공개하는 이런 방법을 지난주에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.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의 사회가치는 실제로 보면 돈을 얼마 벌었는지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같이 생각을 합니다. 예전에 발표에도 나왔는데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신지 좀 사례 발표 중에 기억에 남는 멘트라고 이제 뭐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도 있지만 예 베어베타의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한테 왜 빨리빨리 숙제를 못했느냐라는 또 이 예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저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왜 안 됐을지는 잘 모르겠고 안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강제라도 해라 이제 이런 얘기였습니다. 자발적 저희의 그룹의 약간 체질적인 문제라는 건 자발적으로 스스로들이 하게끔 하는 저희는 문화를 갖고 있어서 그런 문제들도 각 기업이 스스로들이 알아서 새로운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왜 빨리 안 했느냐고 하시니까 조금 당황은 했습니다만은 예,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그래서 그게 다 안 되면 이제 무조건 해라 무조건 하고 그 다음엔 더 좋은 방법을 찾자 그래서 먼저 고용을 해 들어가는 방법을 다 했잖아요. 가방